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당원동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송영길입니다. 저희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, 코로나 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? 우리 국민의 삶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다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원내대표로서 또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주신 윤호중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내와도 긴밀히 상의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. 당장 청간에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당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지난 4.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